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오슬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얘기하면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다소 수월하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소나무 키우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소나무가 자라는 환경적 특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울인다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나무에서도 가장 작업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직기입니다. 그래서 순직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소나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우선 1년에 동안에 이루어지기는 소나무 작업 과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소나무 과정을 1년 중에 쭉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잎뽑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잎뽑기는 12월에서 2월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그 잎뽑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잎뽑기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바 있으니까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잎뽑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동화, 즉 겨울론이 충실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봄에 새로운 새싹이 나오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잎뽑기는 꼭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집기인데, 순집기는 4월 한 중순 말경서부터 5월 초경에 실시하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화분보다는 노지에 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할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엽이 되는데 이것은 6월 중순경서부터 7월경 초쯤에까지 합니다. 그래서 단엽은 노지보다는 주로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얘에다가 이 단엽을 합니다. 그러면은, 춘집기도 하고 단엽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인점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노지의 경우는 순직기만 한번 하면 돼요. 또 화분에 있는 거는 단엽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굳이 순직기와 단엽을 다 하실 필요는 없겠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좀더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직기가 됐든 단엽이 됐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새로운 논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말경서부터 9월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논이 나와야 형성되어서 나오는데 세력이 좋은 나무의 경우는 여러 개의 논이 나오기도 하고 세력이 좋지 않은 나무는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눈을 이렇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눈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짓기의 필요성, 왜 해야 될 필요가,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새순이 나왔는데, 이 새순이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뭐 한 5cm 내지 10cm, 뭐 더 건강한 나무들은 더 많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나무의 수용 자체가 이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또 불균형이라는 의미는 많이 크는 애들은 많이 크고 적게 크는 애들은 아직 못 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균일하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5cm에서 10cm 정도까지 큰다고 한다면은 나무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계속 매년 뭐 5년, 10년씩, 5cm, 10cm, 20cm씩 막 이렇게 커나간다고 한다고 가상 해보십시오. 나무가 화분에서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막 커지면은 화분하고도 비례 맞지 않고 나무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짓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화우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가지 끝부분이 그 정화라고 하는 건데 그 정화가 우세하고 나머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계속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반면에 그 안쪽에 밑에 있는 애들은 약해져요. 그래서 나무의 세력이 그 수심부에 집중이 돼서 수심부는 굉장히 크는 반면에 밑에 부분 햇빛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순짓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수용이 흩어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짓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짓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네, 수심으로 그 모든 세력이 그 수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을 순을 잘라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짓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부정화. 부정화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 이곳저곳에서 숨겨져 있는 즉 잠자고 있는 눈들이 깨어나는 거. 이것을 이제 부정화라고 하는데 그 분재에서는 부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를 축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무를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아까 5cm, 10cm씩 계속 커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커나가면 화분에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소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내가 원하는 수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또 나무가 강하게 크는 애 있고 약하게 크는 애 있는데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애들은 약하게 해주고 약한 애들은 지금 강하게 하는, 즉 강약의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짓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나온 순을 잘라줌으로 인해서 그 순이 밑에 있던 솔잎 부분에서 새로운 눈이 나와요. 그래서 솔잎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두 개로 다 되어 있죠. 우리나라 소나무나 곰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다 되어 있어요. 니끼다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다 되어 있고요. 오엽순 같은 경우는 다섯 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요 두 개 잎과 잎 사이에 여기에 요 부분에 눈이 있어요. 눈. 거기에서 그 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르고 나면은 그 윗자리에서 그 순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나무가 건강하면 한 10개도 생깁니다. 약하면은 막 많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늘리게 되는, 숫자를 늘리는 게 왜 필요하냐. 나무가 가지나 순이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엉성하잖아요. 그러면 가지와 순이 꽉 차게 돼 있어서 조밀하게 되어 있을 때 감상 가치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순직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단엽이 됩니다. 단엽. 이건 입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2월 말경서부터 크기 시작을 해서 소나무가 뭐 한 10월 말경 정도까지 큰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을 4월이든 6월이든 중간에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그 기간서부터 다시 새로운 순이 나와서 커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즉 이모작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이 되다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잎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재의 경우는 나무가 노지에서 자라는 나무에 비해서 작잖아요. 화분에서 크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작은데 잎이 길다라고 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상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잎이 짧아야 됩니다. 잎을 짧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엽법인데 이것은 6월경에 제가 다시 영상을 지혜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순직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것은 새로 나온 가지가 순이죠. 순. 이것을 이제 잘라주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잘라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금년에 나온 순을 잘라주는 겁니다. 금년에 나온 순입니다. 금년에 나온 순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주는데 순직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보면은 나무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가령돼서 이렇게 또 어떤 애들은 요만큼밖에 못 자라고요. 또 어떤 애들은 요만큼밖에 못 자라는 애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솔잎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솔잎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새로 금년에 나온 눈을 잘라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는데 이렇게 강한 아이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강 여기는 중 이건 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강한 아이들은 새로 나온 밑부분을 바짝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를 새로 나온 이게 금년에 자란 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짝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아이들은 새로 나온 눈의 한 반 정도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이 순을 끝에 부분을만 살짝 이렇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남겨든지 약한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강한 것 부분과 약한 부분과 중간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순직기를 할 때 하는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시차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단부는 굉장히 강하게 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면에 하단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햇빛도 못 보고 바람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약해요. 그러면 강한 아이들은 약화시키고 약한 아이들은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단부와 중단부, 상단부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잘라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줘야 되느냐? 똑같이 상하 구분 없이 모든 나무를 다 잘랐다고 가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새로운 눈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강한 데가 상단부니까 상단부 먼저 나오겠죠. 그럼 상단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단부 나오고, 그 다음 하단부는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잘라보면은 이게
강한 애들은 더 강하게 돼지고, 약한 애들은 더 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적용해서 먼저 이 하단부 쪽을 먼저 잘라주는 거예요. 하단부를 먼저 이제 잘라주고, 밑에 나무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 부분에 있는 눈두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중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중간 나무의 그 나무의 중간 부분을 또 잘라주고, 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상단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열흘씩 간격을 뒀다 간다면은 상단부와 하단부는 긴장한 시차가 있겠죠. 아마 20, 30일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랬을 때는 이미 하단부에서는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상단부는 이제 자르고요. 그러면은 하단부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잎이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하게 맞아들어 가겠죠. 그래서 시차를 적용해서 잘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직기 할 때는 강한 놈과 약한 놈 이것들 있는데, 강한 놈은 바짝 잘라주고 약한 놈은 조금 잘라주고,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르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그 나무의 세력을 조절해 주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기를 하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안 되는 나무냐. 이런 나무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나무가 어떤 게 안 되는 나무냐. 우선 나무가 약한 아이들. 약한 아이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충해가 왔다든가, 또 햇빛 부족, 또 통풍이 불량,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햇빛과 통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잘 자랄 수 없어요. 이런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나무가 약한 나무들은 순직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뿌리를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잘라, 분갈이 할 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굉장히 약한 나무들. 또 철사거리나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은 대수술과 같은 거예요. 나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나무들은 상당히 가급적이면은 순직기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금년을 하지 않고 내년 정도 하는 방안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무를 굵게 키워야 되는 경우, 빨리빨리 더 많이 크게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순직기를 하는 것이 않고, 그러니까 빨리 잘 자라게 하려면은 순직기 하면 안 되죠. 이제 거기서 자란 그 상태에서 이쁘게 다듬고 하는 게 이제 순직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아물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 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되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직기를 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이 이런 것인데, 분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재를 막 이렇게 왜 못 크게 하느냐, 철사를 칭칭 감아서 뭐 이렇게 나무를 못 크게 하고 좀 그러느냐, 뭐 잘게 구느냐, 뭐 이렇게 희망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분재는 나무를 굉장히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나무가 약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수영이라든가 멋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분재에서는 나무를 굉장히 강하게 건강하게 막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잘못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실제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고 실제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